지난 7월 27일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마 사도킨산의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決まりました.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 뭐네 감동しかないです. 뭐 嬉しかったですね. 自分たちのこうふるさととか故郷が世界にその価値を認められたっての本当に嬉しいです.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미쓰비시가 운영했던 사도광산. 한국인이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1990년대입니다. 끌려온 이들에게 사도섬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나 여러분 좀 도망내게 사시는 우리 상관하고 나한테는 할 수 없지. 우리 아버지 해가 지나면 간다. 아, 그만. 아니 그 전에부터 그 말이 있었구만. 그럼 누리지 뭐. 누리. 살아 붙지 있게 가간디. 그것도 그럼 나한테 막 끌려가다 끌려가는 거야. 나 못 견뎌. 아니 그러면 나는 꼼짝 못하고 너 안 가면 네 성을 잡아간다는겨. 내가 제일 나쁜 네가 사도서 꼼짝 못하신 게 하란다 하고 그냥 섬이라 꼭 가둬놓고 배를 타고 건너올 수가 있나. 한국인들은 광산에서도 위험한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추락, 실족, 갱 붕괴 등 사고 기록이 남아있는 한국인 사망자만 18명에 이릅니다. 사도광산은 돌가루가 폐에 쌓여 생기는 규폐증 재해로 악명 높은 현장이었습니다. 귀국 후 규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이도 많았습니다. 규폐라고 해서 당시에 이 사도광산이라는 데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가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각이 있는 조각 그 광물질이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장기를 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느 장기에서도 이게 돌이니까 박혀가지고 이게 네. 터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들은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지 못해 일본 국고로 편입된 임금이 당시 돈으로 23만 엔이나 됩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의 현장. 사도광산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광산이 처음 개발된 것은 1601년. 그로부터 1989년까지 400년 가까이 운영됐습니다. 이 가운데 1939년부터 45년까지 약 6년 동안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과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년 전에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신청하면서 에도 시대, 즉 19세기 이전의 유적으로만 한정지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어두운 과거사를 숨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짐작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용인했다는 겁니다. 지난 7월 27일 위원국 만장일치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된 모든 유네스코의 결정과 과거 일본이 했던 약속을 명심하고 한국과 협의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전시하며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에 일본 측의 발언과 비교됐습니다.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됐고 강제로 노역을 했다고 사실상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도광산 등재 때는 이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겁니다. 지금 이 사도광산에 있어서 쟁점을 딱 하나만 뽑으라면 일본 유네스코 대사가 당시 사도광산에선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노동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그걸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얻어냈던 거고 지금 2023년에 2024년에 윤석열 정부는 그걸 포기한 겁니다.
강제적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 정부가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령 2015년도만 해도 당시에 완전히 그 이른바 forced labor라고 하는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은 끄집어내지 못했어도 거기에 준하는 표현까지는 끄집어냈던 것이거든요. 강제성 발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2015년 군함도 외교. 당시 한국 대표는 외교부 제2차관, 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군함도 때 장관님은 왜 주장했어요? 강제성을. 강제성이 있으니까 주장.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함도 때는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걸 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일본이 강제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윽박질러서 강제성을 받아냈고요. 그럼 더 잘 됐네요. 이번에 인정하면 이행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더 잘 됐네요. 강제성을 인정했으면은 문구에 기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네요. 제가 옛날에 한 약속을 확인하고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외교부는 일본이 과거 약속을 명심한다고 했고 전시 내용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얻어냈다고 설명합니다. 외교부가 성과라고 내세운 전시물 내용은 어떨까요? 사도광산 내부 박물관. 한국인 강제 동원 관련 전시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갱도 끝에 있는 기계 전시관. 사도광산에서 한국인이 언급된 유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1939년 조선인 노동자 모집을 시작했다. 1945년 패전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귀국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강제성 표현은 없습니다. 사도광산에서 차로 5분 거리.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한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거 1인치대 노래 그라이 코라는 것 같아요. 관람객과 같아. 1층에는 지역 역사를 잘 전시해 놨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전시실은 가파른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약 6평 크기의 작은 전시실. 실제 유물은 갱도에서 발견했다는 나무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전시물 대부분은 한국인 관련 문서, 그것도 복사본들입니다. 한국인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기록입니다.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바위 깨기, 광석 운반 등 위험한 업무에 투입됐다는 자료입니다. 朝鮮半島の出身者の方々の仕事の方が圧倒的に大変だった。こちらにも1ヶ月平均28日動いていたので、ほとんど休みがなく労働者の皆さん仕事していましたね。 그런데 강제 동원 노동자 대신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이 곳곳에 보입니다. 조선반도 노동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군함도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게 아베가 강제 노동을 쓰지 않기 위해서 붙인 말이고요. 거기에는 아주 위험한 꼼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일단 합법성이고 징용이 아니라도 계약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또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내지에서도 왔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왔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들은 똑같이 내지인과 다시 말해 일본인과 차별이 없었다. 다 고생했다. 조선총독부 인허가를 받아 노동자를 채용했다는 등 강제노동이 아닌 것처럼 혼동시킬 법한 내용도 있습니다. 実際はここに 載せるべき書類私は他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で、それは2年間の契約で来た人であっても、その契約が終わってもなお雇用を続けさせることと、
つまり自由がなかった、もう契約終わりましたから帰りますという自由がなかった、もうそれは奴隷状態と同じということです。でさ、それは強制性があるということにつながると思いますが、まあ、ILO が認定したようなことの中身もそういったような書き物に準ずるんですが、それはここの中には書いていないんです。심지어반도인즉조선인을비하하는내용도전시해놨습니다조선인은둔하고재능이낮아광산내업무에적합하다조선인특유의불결한학습은바뀌지않는다게다가모두일본어로만돼있습니다외교부가성과로자부한전시실어디에도강제란말은없습니다結局結果として世界遺産登録されたわけだから、それでいいと思ってるわけですよ。でも行政書院と徴用の問題も書かれてないでいいわけ。結局書かなかったわけですよ。ただこういう厳しい実態、労働実態であったとかっていうことだけは一応全く事実に反することではない、事実として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ってことは一応書いてるわけですよ、展示してるわけですよ、うん、一応であって強制連行とか強制労働っていう言葉は言わないと言わない。まあだから結局それがまあ岸田さんがギリギリ韓国に対して譲歩できる、それのギリギリの線だったんですよ。그런데주목할만한보도가나왔습니다일본이물밑협상으로강제노동문구를사용하지않는대신가혹한노동환경을전시하기로한국과합의했다고일본요미우리신문이보도한겁니다417회국회임시회2차외교통일위원회를한국과일본이타협했다강제노동과노동환경의가혹함을바꿨다이렇게아까요미우리신문의기사는요미우리신문의견해고요예、한계신문같은보수우파신문은한국에너무양보하고저일본의기준입장을포기했다고비판하는기사가또있습니다외교부는강제노동표현배제에관한합의가없었다고부인했습니다강제노동표현배제에대해서사전합의가있었다는보도는전혀사실무근입니다강제노동표현과관련해한국과합의가있었는지일본외무성에물었습니다韓国の政府の方が強制労働という文言を使わないことを認めたんでしょうか。強制労働という文言は日本 の, そのステートメントには含まれてないということは事実ですし、うん、この、日本と韓国との間 の, その議論というのは行われていたということもまあ事実であると。ただその最終的には認識というところは確認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ので、そこについては詳細はお答えさせて控え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결국외교부가말을바꿨습니다사도광산에강제표현을써달라고요구했으나일본측이수용하지않았다는겁니다전시내용을협의하는과정에서강제라는단어가들어간과거사료전시문안을일찍이요구했으나최종적으로는일본은수용하지않았다우리의요구를일본이수용하지않았다라는것을그사후에의원실에인정했습니다이정도면협상을결렬했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렇다면결렬시키고끝까지가든가아니면투표를가든지아니면등재반대하고결국은이런모든우리협상을무효화하고등재반대하는것이우리의목표가되어야되는가국민한풀이하듯이등재반대해서그냥자폭하듯이하는것이과연국익에좋은건지이재정의원실에보낸공문에서는우리가강제성이표현을요구했지만일본측이거부했다는거아닙니까그러니까일본은강제성이없다라는거예요1943년44년에이런그사도광산에서동원된조선인이라는것은일본국신민으로서온것이고1910년이합법이었기때문에1910년부터45년까지35년간불법행위는없었다는거거든요그게일본측의주장이에요근데그건우리가도저히받아들일수없죠헌법정신에반합니다그러면외교부는그원칙에따라서대응하는것이맞죠그것은진보보수의문제가아니에요2012년에독도를방문했던우리 국토의영유권을주장했던이명박대통령이나아니면일본군위안부문제에대해서일본의진정한사죄가없는한은정상회담을하지않았던박근혜대통령이나적어도과거사문제를내팽개치면서한일관계를개선하려는보수정권은없었습니다이번정권이야말로이상하고해괴하고잘못된거예요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사도광산 논란까지 있었는데 자,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 세대들도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더 윈윈의 게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또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그리고 한일 관계의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가 무슨 뭐 유튜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뭣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강제 동원 피해자 큰아들일 뿐이야. 듣고 보고 오면은 짧은 소리라도 일본은 이렇게 해라. 당당하게 맞서야 될 거 아니야. 당당하게. 왜 끽소리를 못 하고 자빠지냐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난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지난 8월 15일 올해도 야스쿠니 신사에 수많은 참배객이 모였습니다. 韓国の方たちも日本に来ればお金儲けができると思って来てる方たちもいたと思うんですよ。それなのにもう強制的に連れてこられたみたいな悪い方ばっかり言うでしょ。でもそこでお金もらってるわけだから、ただで働い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らね。日本人はそんな謝ることなんて考えてませんよ。だってそれは日本国内の問題だから、これはあくまでも。ほじくり返しちゃあでもないこうでもないっていうのは申し訳ないけど韓国で。 だから佐渡の金山が登録されたからどうだとか譲歩されたなんてね、そんなね厚かましいことを悪いけど言われても人の国のことにいちいちいちいち文句言うなってことですよ。悪いけど。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는 가해자와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피해자. 역사를 똑바로 보지 않는 한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